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아침의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10편 132편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풍성한 한가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가정 안에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명절 기간에는 이 흩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는데요. 이 조부모부터 또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이 대를 이어진 자손들이 모이 모여지는 아주 뭐랄까요? 그 자체로. 이 풍성함과 기쁨을 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옛부터 이 명절에 우리나라에는 조상들에게 몰리는 뭐 차례라든지 뭐 성묘 이런 것처럼 세시풍속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의 문화에서 어, 이제 풍습이 영향을 좀 받긴 했는데, 에, 종교에 따라서 형식이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자손들이 무탈했으면 하는 마음, 또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 후대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 또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졸거나 잠을 자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뭐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나 집, 이런 생각을 또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거처를 집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거처인 궁전, 왕궁을 짓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위에 안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이 다윗이 어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을 통해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물리적인 어떤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 높여지시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영원한 성전의 역할도 수행을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시온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뀝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자,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성도들이 기뻐서 노래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겸손한 마음 어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경외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므로 영원한 왕의 가문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민족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공식,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모습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과 나의 영이 이 다윗의 갈망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갈망하고 또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굽어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이 누려지게 됩니다. 자, 비단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나와 함께 하는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화합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또 잠시나마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실감나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함께 기쁨을 나누듯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도 영적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다윗처럼, 나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 모두의 소망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삶.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운 집, 바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 영적으로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 거하심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여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